10번 해석해 보니까 데이비 크로켓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으로도 유명하지만 그는 뭘로 더 유명하다고요? 개척지에서 그의 업적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런 문장이다. 알겠지? 그러면 니네가 이제 however를 문장을 못 본 거야. however. 자, 기본적인 트레이닝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 봐. 품사를 잘 보는가 보자. How old are you? 했어요. 여기서 how의 품사는 뭡니까? 의문사지. 아니, 의문사잖아. 물어봤잖아. How old are you? 그랬잖아요. 의문사죠? 의문사인데 뭘 꾸몄어? old라는 형용사를 꾸몄지. 네. 따라해. 의문부사. 의문부사. 알겠어요? 응. 자, how are you? 하면은 how are you? 하면은 how의 품사는 뭡니까? 의문사죠? 근데 음은 뭡니까? 이것은 유와 하우에서 온 거예요. 그치? 보호에서 왔지. 보호의 품사는 부사가 올 수 있어? 없지. 음은 형용사야. 이럴 때는. 알겠어요? 자, What's your name? 자, What's your name? 그래서 자, 그러면 You are What's your name? 그래서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그래서 What is your name? 그랬어요. 그럼 your name is what이죠? 그럼 의문사인데 뭐야? 보호에서 왔지? 의문? 이럴 때는 아니, 이것은 your name is what이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다. 이건 형용사가 아니고? 그렇죠. 의문? 대명사. 알겠어요? 자, which book do you like? 그래서 which book? 의문사인데 book이라는 뭘 꾸몄어요? 명사를 꾸몄지. 의문? 형용사.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품사는 의문사지만 이렇게 바뀔 수, 그, 뭘 꾸며주시냐에 따라서 어디서 왔느냐에서 다른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 봐봐. however를 사전으로 찾아서 그대로 선생님이 붙여놨어요. however를 찾아보니까 뭐야? 부사지. 그래, 안 그래? 자, 봐봐. how cold야? 원래는 it is how cold겠죠? 자, it is cold에서 왔겠지? 그러면 however는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지. 부사지. 그지? 얼마나, 자, 아무리 추울지라도, 이거 의문사도 아니고 그냥 부사야, 부사. 그래서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고. 자, however는 대부분 부사야. 그래서 니네가 이따가도 배우겠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컴마컴마하고 이 사이에 나오죠? 부사야. 일단은 접속사야, 아니야? 부사야, 부사. 알겠지? 근데 이걸 조금 더 한다면, 선생님, 그럼 여기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동사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접속사도 없이 어떻게 가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따라해. 부사. 부사 접속. 접속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접속 부사. 뭐라고 한다고? 접속 부사. 접속사는 아니고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는 뭐야? 부사. 접속 부사.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이거 이럴 때가 이제 당신은 행동한다. 당신이 어떻게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도 좋다 이거지. 당신이 행동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럴 때는 접속사예요. however가. 어떻게 해석이 돼? 접속사로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문장으로 여기 왔어요. 자, 봐. 이 문장은 여기가 주어동사가 있어버리지. 그래, 안 그래? 뒤에도 주어동사가 있죠? 근데 이 문장이 아까 저기 말해서 however는 부사의 역할, 접속부사의 역할. 그렇지? 접속부사 아니면 접속사라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뜻이지. 근데 해석해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비록 국회의원으로도 유명하지만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아. 이건 도우로 바뀌어야 돼. 선생님, 접속 부사 역할을 한다면서요. 그럼 접속 부사는 뒤에 뭘 꾸며줘야 돼?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줘야 되지. 그지? 근데 이거 지금 뭐야? 명사야, 명사. 그럼 이게 접속사의 역할을 했다, 접속사?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지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데이비드 크로크가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식으로든지 유명하지만 이렇게 해석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거 뭘로 바뀌어야 돼? 도로. although, though로 바뀌어야 돼. 비록 이 사람이 유명하지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설명 계속 들어가요. 여기 봐. 많이 찾았다, 아침에.
여기 보자. however를 또 붙여봐서 however 봐봐. 세미콜론이 있지. 그리고 컴마가 있으니까 이게 뭐야? 자, 봐. Terry was smart students.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쓰인 거야? 부사가 나왔죠? 부사로 나와서 접속사가 아니고 부사야. 알겠지? 그 다음에 자, 독립된 문장 앞에서 문장에서 이게 나와서요. 세미콜론. Terry was smart students. 그러면서 여기 뭐가 나왔어? 앞에 컴마가 나오고 however가 나왔죠? however 찍고 뭐 나와서 지금? 컴마 나왔지? 부사, 자체적으로 부사라는 거야. 이해됐어? 됐지? 근데 이 문장 자체, A번이라는 문장 자체는 however 다음에 주어동사가 바로 나와버렸지? 그래, 안 그래?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의 해석을 전혀 뭐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although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뭐가 나와야 돼? 양보 부사절이 나와야 돼요. 데이비드 크로켓이 자, are noted congressman. 이것은 형용사니까 유명한 국회의원이지만 자, 진짜 주어는 he야. 그는 was famous. 더 유명합니다. 자, 뭐로서? 그의 영웅적인 업적으로서 개척지에서요. 이렇게 가야 된다. 알겠지? 품사론을 다시 한번 따져줘서 품사론. 알겠지? 정리.